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는 대구에 있는 모델 가수 우리 태진 가수의 노래교실에 오늘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 김우 피 내리는 부산함 신곡을 해가지고 오늘 대구에 태진이 가수 노래교실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이렇게 아주 잘생긴 태진 가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시라서 고마워. 우리 태진 가수는 인물도 달랐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쭉쭉쭉 빵빵 가수고 대구에서 나나기의 대표고 그렇습니다. 두루사상 노래교실은 어쩌다 많이 주최를 하는 가수라서 제가 손꼽히는 가수 오늘 태진 노래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오신 가수 김욱씨 소개 오리기 전에 우리 태진님 환영의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김욱 가수님 만나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오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곡을 또 지금 대신하 전에 눈길 오시는데 정말 이번에 그 신곡을 그 전국으로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가시는데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 모두 여러분들 박수도 많이 받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태진이, 네. 우리 김욱 가수 무대 한번 올려볼까요? 네. 네, 김욱 가수님,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강의 안 갔어요? 네? 강의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여기는, 올라오세요. 네. 자, 태진이도 이렇게 계시고, 한쪽으로 좀 빼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0명 우리 회원들이라도, 몇백 명이 계신 거나 또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이 방송을 다 지켜보고 있고 김욱 가수가 어떤 분이다, 김욱 가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한다, 또 대구에 있는 그 태진 가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저는 전국적으로 우리 가수 홍보를 활동하고 있는 큰용 꿈의 음악 여행 예술단장 큰용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김욱씨와 태진이 처음 만나면서 자, 손 한번 좀 감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재치의 선사님 한번 가져오는데 요 재치의 선사님 네, 우리 김욱 가수님 말대 넘겨서 우리 대구 태진 노래교실의 회원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 내리는 부산 가수 김욱입니다. 예, 비 내리는 부산함은 7일 신곡으로서 불과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 내리는 부산항에서 이별을 하고 한 아주 애틋한 노래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좋아하셔서 그런 노래입니다. 잘 들어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유기되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실제 가수 김욱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수 김욱씨는 고급 공무원으로서 얼마 전에 경직을 하고 이제 가수의 길을 들어서서 일본과 같이 전국에 이렇게 있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금 비 내리는 부산 이 노래를 가지고 전국 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수 김욱씨 노래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가 잠시 무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잡으세요.